안녕하십니까 채널 뉴시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금 현재 이태원동에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문다혜씨 음주운전 사고 현장입니다. 이게 뒤에 보시면 공사장이 보이실 텐데 바로 그 문다혜씨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그 장소입니다. 그 문다혜씨가 음주운전하고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차, 2차, 3차 식사 자리를 한 것 같은데 그 행적 그리고 차량 위반을 해서 그 사고가 난 지점까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6m 정도 된 남짓합니다. 두 대 정도가 이제 교행할 수 있는 그렇게 좁은 골목길인데 문다혜 씨는 이날 5일이죠. 금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6시 50분쯤에 바로 이곳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주차를 한 다음에 문다혜 씨 이쪽에 나와서 뭐 논란이 됐는데 여기 주차구역이라 여기 뭐 주차구역은 당연히 아닙니다. 불법 주차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문다혜 씨 내려와서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이곳 그 코리안 바베큐 집인데 이곳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이 됐습니다. 문다혜 씨는 이곳에서 1차 숫자를 마치고 2차로 이곳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0시 자정을 넘긴 시간이죠. 0시 38분쯤 이 음식점에 와서 일행과 함께 음식을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음식점 주임이 너무 취해가지고 그냥 술을 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그러나 좀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문다혜 씨 일행이 아니다 술을 달라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꽝 쳤다는 여기 주인집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이 그 쫓겨난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된 사실은 아닌데 지금 여러 가지 동선으로 봤을 때 이 집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에 잡힌 장면이 나오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 한 남성과 구축을 받으면서 문다혜 씨가 걸어가는데 바로 여기 이쪽에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잡힌 곳입니다. 1차 장소 그리고 주차되어 있던 장소 이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50m 남짓밖에 안 되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 그 시간이 0시 30분쯤 38분께 잡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CCTV 장면이 잡힌 게 남의 차량을 문을 여는 뭐 이런 장면 다들 보셨을 텐데 바로 그 장소도 이 바로 인근입니다. 음식점에서 나와서 당시 차량이 여기쯤 주차가 돼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문을 열려고 막 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막 잠시 취해서 이렇게 기댔던 장면 바로 이 장소입니다. 1차 술자리가 있었던 그 위치하고 그 다음에 2차에서 쫓겨났던 위치하고 3차 자리가 이 음식점인데 이곳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장님 여기 그날 현장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걸 보셨다면서요? 네, 봤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하여튼 저녁에 봤어요. 시간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나중에 내가 문다혜 씨 잘한 걸 몇 시까지 보고 알았어요. 아니 저것은 그 불법 주차... 불법 주차 맞아요. 네. 5분까지는 허용되는데 5분 지나면은 불법 주차 되는 거죠. 그리고 문다혜 씨는 다시 이곳으로 자기 차량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들 보셨겠지만 휘청휘청 되면서 내려오는 장면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렇게 휘청휘청 되면서 이쪽으로 왔고 차량에 탑승한 시간이 대략 새벽 2시 21분이었습니다. 당시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들이 많아서 앞에 차량이 잠시 정차를 하자 문다혜 씨도 잠시 차량을 정차하면서 잠깐 램프 등을 켜고 머리를 이렇게 감싸는 그런 표정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네, 문다혜 씨 차량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일반 통행길을 나오게 되면서 이제 대로로 나오게 되는데 이곳에서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바로 해밀턴 호텔 앞 삼거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곳 갓길로 우회전 차량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차로는 우회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 문다혜 씨 차량은 이쪽 그 우회전 차로로 나왔는데 여기서 그 갑자기 좌회전을 꺾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차량을 바꾸게 되는데 이쪽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옆에 오는 차량과 부딪히자 부딪히기 직전에 잠깐 멈칫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이 차량이 잠깐 정차됐다가 다시 이쪽으로 좌회전을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본다이시 차량이 1차선에서 와서 2차선으로 갑자기 깜빡이 없이 이쪽으로 진입을 했고요. 뒤에서 오던 택시와 여기서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이곳이 사고 현장입니다. 여기서 접촉사고가 났고 이때 시간이 5일 새벽 2시 43분입니다. 이때 택시 운전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다혜씨가 그 조사를 받고 음주식 축적을 받게 됩니다. 이후 그 이태원 파출소에 같이 임의 동행해서 같이 동행해서 조사를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네, 오늘 문다혜씨 음주운전 사고 현장을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대리운전을 불렀으면 됐을 일을 평소에 운전 습관이 어땠는지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 차량이 마침 또 문 전 대통령이 타던 차량이어서 또 더 주목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문다혜 씨는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거망동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비판이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아직까지 문다혜 씨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사과나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런 입장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오늘 내일 중으로 아마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다혜 씨 음주 현장 사고 현장에서 채널 뉴시스 현장 출동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